귀국하는 것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을 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윤석열 본인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가가 나토의 초청, 네, 미국의 초청에 의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참가했습니다. 미국이 왜 나토 스페인까지, 나토 성원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일본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불러들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한미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한반도에 자신의 힘을 미국의 입맛대로 한국과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불러들여서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그리고 그를 넘어 러시아까지 압박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동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기가 닥치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처럼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에 맹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땅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보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7월 27일 한국전쟁을 멈춘 협정을 벌인 정전협정을 한 7월 27일까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를 선언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평화 선언을 제안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쫓아가서 미국에 추종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는 미국의 행보에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는 내용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신은섭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은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미국이 불러서 갔습니다. 미국은 왜 불렀습니까? 나토에 와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너희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 좋다고 웃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얼굴이나 보고 현안 얘기 잠깐 하고 또 보자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듣는 사람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식하고 머리에 든 거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국민의 의심을 눈앞에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토에 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토의 참가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벌써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또 강력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토는 G7이나 WTO 뭐 이런 친목도 뭐 무역이나 잘하고자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입니다. 여기에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나토가 적으로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도 군사적으로 적대시하는 행보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적대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추종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다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결국 전쟁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100% 확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에서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책임을 집니까? 무기만 지원하면서 무기판 돈을 차곡차곡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자기의 위기를, 자신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 거의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켜서 무기를 팔아먹고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위대가 상륙하겠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속셈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한국이 따라 나갔는데 뒤에는 정작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나토에 부르고 삼각동맹에 편입시키는 바람에 한반도는 언제 전쟁에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한미훈련은 갈수록 확대되고 위험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 4년 만입니다. 훈련할 때마다, 연합훈련할 때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긴장합니다. 안보를 지키려고 한다는데 왜 훈련을 하면 정세는 긴장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훈련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환태평양 훈련, 임팩이라고 부르죠. 퍼시픽 드래곤, 피치블랙, 퍼시픽 뱅가드 등의 한미일이 함께하는 전쟁 훈련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무기만 팔아먹고 돈 챙기고 입 닫고 말 것 같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기만 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돌격대로, 전쟁의 앞잡이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훈련 반대한다. 반대한다. 전쟁 위기만 불러오는 한미훈련 완전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한 이러한 행보에 신이 난 건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전범 국가로서 식민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자신들이 호시탐탐 군국주의
부활을 깨하고 무장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공영권을 다시 살려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만 신이 났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 패권 확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오랜 수건을 다시 풀려고 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국민주권연대 이인선 회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전쟁의 길을 고수하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사실상. 네, 미국과 일본은 언제나 한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서 동해상에서 러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비락으로 서로의 식민지배를 인정했습니다. 정당화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도 철학의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은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해방 후에도 일본을 보호해줬습니다. 일장기가 성조기로 바뀌고 기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일제 부역하는 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처럼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고 미국의 보호 아래 제국주의, 군국주의, 야욕을 유지해온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되었고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일국주의 정책에 빌붙어 평화법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넘어 상임 이사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꿰차려하고 있습니다. 1901년대 식민지배를 하려 들던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한반도를 침탈해버리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 보도에서도 고스란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노력해달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케이신문도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이왕후 피해자 소송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장난치는 것이냐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식민지 사죄하라 제대로 하지 않고 대략 우리나라에 너희가 사죄해라 너희가 정상화하고 싶어 너희가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라고 말하고 강요하는 것이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본과 잘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인지 정상적인 사고 구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굴종하지도 고개 숙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의 패권주의, 일국주의 정책에 규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평화법을 개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반도까지 침탈하는 군국주의를 부활하라는 이런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자 합니다. 전쟁에 고조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달여 뒤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8월 1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벌써 80여 년 세월이 가까워오지만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식민 범죄에 대한 사죄와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호시탐탐 무장력을 강화해서 다시 대륙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발판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을 비롯한 친일파 세력들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찌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저지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우리 국익을 침범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막아 나서는데 가장 앞장에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미국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황석훈 의원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회자분과 앞에 발언자분들이 말해주셨듯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하자, 무기 사라, 나토 정상회의 와라, 이런 우리 국익과 전혀 맞지 않는 요구들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든 압력을 넣고 간섭을 하던지 간에 우리나라 정부만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이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 윤석열은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하기는커녕 그저 미국의 말만 따르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자고 하면 내내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마치 동맹관계가 아닌 종속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번에 열린 이 나토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회의는 북대서양 국가들이 군사동맹을 이루는 기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왜 우리나라가, 이 태평양에 있는 우리나라가 왜 참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북태평양에 이 패권을 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이 미국의 말을 따라 나토 회의에 졸졸 따라갔지만 우리나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됐던 건 없습니다. 오히려 국경만 떨어뜨렸습니다. 나토의 각국 정상들은 윤석열을 만나주기는커녕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얻은 거라곤 윤석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은 이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표했습니다. 물가가 이 한없이 오르고 있는 이 최악의 경제 속에서도 이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미국만을 쫓아다닌 게 바로 이 윤석열입니다. 또한 이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서 대북 적대 발언들을 이어왔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동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원점 타격하겠다, 연합훈련을 더 강도 높게 하겠다, 코드에 가입하겠다 등 북한을 겨냥하고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쟁 분위기를 가져오고 전쟁으로 이끄는 게 이런 윤석열의 대북 적대 발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토가 미국이 부추겨서 우크라이나와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서 전쟁을 부추긴 것 역시 이 미국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저 미국에게만 잘 보이면 5년을 무사하게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윤석열 본인에겐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혀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 이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네, 윤석열 본인은 뭐 전쟁이 나면 이승만처럼 도망가면 되겠지만 결국 전쟁이 나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 민간인들입니다. 죽거나 재산살해 피해 보는 거 역시 민간인들입니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중심의 외교가 아닌 우리나라 국익을 우선에 두고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대통령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취임 두 달째고 본인 말처럼 대통령은 처음이라 뭣도 모르고 미국 말만 따르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의 행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우리나라 국익을 해친다면 언제든지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의 뭣도 모르는 행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탄하고 윤석열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앞장서서 행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미국만 주장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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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귀국한 윤석열이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불어서 민족적인 굴욕감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서 윤석열이 남기고 온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노루가 악수였습니다. 바이든이 쳐다도 보지 않고 악수를 하는데 좋다고 실시 웃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미국에게 무시를 당하는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미국과 바이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안 돼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왜 근데 윤석열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는 그렇게 예의를 안 차렸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무시해도 아무렇지가 않으면 그런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윤석열이 한반도 전쟁 위기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높이고 미국과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7월 말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얼마나 큰 전쟁 위기와 긴장을 불러올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 위기를 물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한미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 삼각동맹을 반대하는 평화선언을 7월 27일 정전협정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27일까지 매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와 1인 연설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연설대회와 평화 버스킹 등 다양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들의 평화의 목소리,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7월 27일 당일에는 이곳 미대사관 앞에서 문화재와 더불어서 그간 7월 27일까지 진행한 평화선언에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이 목소리를 함께하고 평화를 원하는지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평화선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선언문 낭독을
국민주권연대 박성호 회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훈련 완전 중단, 한미 삼각동맹 반대, 전쟁강 반대 편하상.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도 있는 현실이다. 무지의 극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위기의 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대결과 적대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는 듯 원점 타격과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며 반북 대결의 수위를 급격히 높여나가는 것이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이다. 윤석열은 또한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미국의 대러시아, 대중국 적대시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기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올해로 7.27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맞는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다. 우리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공고하고 영원한 진짜 평화를 원한다. 이제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한미훈련은 대북 적대시의 가장 뚜렷한 표현으로 훈련만 하면 위기가 고조된다. 이런 훈련은 필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이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에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것이 바로 한미의 삼각동맹이다. 우리나라를 전쟁 위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아시아 태평양판 작은 다토 한미의 삼각동맹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듯 윤석열은 지금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 데서 무척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7.27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맞아 높아가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항시적인 전쟁 위기의 원인 한미훈련 완전히 중단하라.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윤석열 전쟁광 반대한다. 이상이 시민들과 함께하려는 평화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평화선언 받기 운동에 돌입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727 평화선언 공동제안점이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이제 평화선언 제안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온라인 서명을 온라인 평화선언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링크나 QR코드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징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면 우리 참가자분들과 함께 상징의식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한미일 정상들을 비롯해서 뭐 전략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 자산들이 이렇게 전략 자산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참가자분들이 앞쪽으로 나와서 하나씩 떼주시면은 우리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는 평화 통일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자, 구호를 함께 뗄 때 한 장 한 장 뗄 때마다 구호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삼각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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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 외치. 아무거나 외치. 미국 따라 전쟁하려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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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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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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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패권 정책 따라가는 한미 삼각동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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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행복하네. 우리 자, 다음
옆에 좀 들어주시고, 네. 나머지 분들 여기 좀 들어주시고, 아, 돌아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좀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호구,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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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남성이로, 네. 세계적 호구 윤석열을 구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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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강 바이든과 윤석열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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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이제 핵자 핵 전략 항공모함입니다. 예, 우리 첨단 무기 반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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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로막았던 첨단 무기들 그리고 한미 전쟁광들을 뜯어내고 나니까 우리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우리 평화 통일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평화를 선언하는 그러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727 평화선언 제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